이제 샤오미도 충전기를 빼네. 200제 수... 어이구. 열려라 참깨. 뿅. 안녕하세요. IT가 보이는 IT부입니다. 오늘은 무엇을 할 것이냐. 어제 도착한 따끈따끈한 샤오미 비패드 5 프로를 같이 개봉해 볼 건데요. 간단하게 언박싱을 빨리 해보고 많이 써본 다음에 어떠한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 얼른 리뷰를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은 택배가 두 개가 왔는데요. 중국에서 온 택배답죠. 굉장히 지저분한 상태인데요. 하나는 태블릿인 것 같고요.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케이스와 스타일러스 펜이 따로 온 거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은 해보는데요. 샤오미 패드부터 한번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행히도 안전하게 뽁뽁이로 포장돼서 왔고요. 패키징은 꽤 고급스러운데요. 비닐을 벗겨보겠습니다. 안타깝게도 이 상단에는 좀 어떤 뽁뽁이라든지 제품을 보호할 수 있는 완충제는 들어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. 레노버 P11 프로에 그 암울한 추억이 생각이 납니다. 약간 아이패드를 개봉하는 그런 느낌이죠. 이야, 디자인은 꽤 깔끔한데요? 오, 블랙과 화이트 색상이 있는데 저는 블랙을 구매해봤고요. 색감이 나름 예쁜 것 같습니다. 아주 블랙은 아니고 약간 그레이색에 가까운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요. 빛에 따라서 이렇게 반사되는 그런 모양도 다르고요. 두께도 6.9mm로 굉장히 얇은 편이고요. 무게는 약 521g으로 스펙상에는 515g으로 나와있는데 6g 정도 무거운 것 같습니다. 근데 500g대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막상 지워보면은 이 크기에 비해서는 무겁다는 느낌이 안 드는 것 같아요. 전면은 강화유리로 구성되어 있고요. 후면과 측면은 알루미늄 바디로 제작이 되었습니다. 꽤 튼튼하게 잘 만들어진 느낌인데요. 이야, 약간 레노버 P11의 느낌이 나면서도 이번 삼성 갤럭시 탭 S7과 같은 그런 느낌도 나는 것 같기도 하죠. 이쪽 측면에 두 개와 반대쪽 측면에도 두 개, 총 네 개의 스피커가 있는 것 같고요. 아쉽게도 3.5mm 이어폰 잭은 없어가지고 유선 이어폰 사용하실 분들은 그 점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이 태블릿과 함께 구성품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일단 패키징은 굉장히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요. 샤오미라고 되어 있죠. 내부에는 뭐 설명서가 들어있겠죠? 내부 설명서나 그리고 이것도 들어있네요. USB Type-C2 3.5mm 헤드폰 어댑터 들어있는데요. 이런 게 기본 구성품으로 들어있다는 것은 참 좋은 것 같네요. 내수용이라서 중국어이기 때문에 저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라? 충전기가 안 들어있네요. 혹시 여기 있나? 구성품은 이게 다네요. 최대 67W 고속 충전을 지원하기 때문에 샤오미답게 충전기는 하나 넣어줄 줄 알았는데 야, 이제 샤오미도 충전기를 빼네. 케이블도 없고요. 충전기도 없습니다. 아, 아쉽네. 그러면 제품을 간단히 한번 살펴볼게요. 전원 버튼은 여기 사이드에 있고 볼륨 버튼은 여기 상단에 위치해 있습니다. 따로 뭐 마이크로 SD카드 슬롯이 없어서 공간 확장은 불가능하고요. 아래쪽에 C타입 충전 단자가 있고 두 개 두 개 양쪽에 해서 네 개의 쿼드 스피커가 장착되어 있습니다. 일단 아쉽게도 OLED는 아니고 11인치 IPS LCD를 사용했는데요. 2560에 1600픽셀 16:10 화면 비율이라고 합니다. 200제 수... 어이구. 안드로이드 11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. 샤오미 미 UI 12.5가 탑재된 그런 제품입니다. 한국어는 없지만 중문과 영어는 있기 때문에 중국 내수용이라도 영어로는 설정 가능하고요. 야, 일단 더 자세히 써봐야겠지만 생각보다 디스플레이가 깔끔하고 좋은데요. 성능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스냅드래곤 870 5G 그리고 그래픽은 아드레노 650을 사용했고요. 6GB와 8GB 램 두 개의 램으로 이어나가 되어 있는데 UFS 3.1을 사용했고요. 8600mAh 내장 배터리를 사용해서 이 두께나 크기에 비해서는 굉장히 큰 용량의 배터리를 사용한 것으로 생각됩니다. 와이파이 6도 지원하고요. 와콤펜은 아닌 스타일러스도 지원하기 때문에 얼마나 잘 됐지 갤럭시 탭 S7 플러스 S펜과 한번 비교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간단하게 보시면은 기존의 샤오미 스마트폰 사용해본 분들에게는 익숙한 그런 샤오미 미 UI가 탑재되었기 때문에 저는 좀 익숙하진 않지만요. 중국 내수용이기 때문에 플레이스토어도 지금 따로 깔려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. 플레이스토어까지 설치를 해보고 더 자세한 리뷰를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야각을 보시면은 빛 반사가 좀 심한 편이긴 한데 시야각은 나쁘진 않습니다. 이
정도로 틀어봐도 굉장히 색감이 뚜렷하고 흐릿한 느낌은 아니고요. 야, 이게 얼마였죠? 프로의 경우에는 거의 60만 원대 정도였던 것 같으니까 이번에 갤럭시 탭 S7 FE를 생각한다면 이 정도 60만 원대 가격이면은 야, 역시 중국의 가성비는 따라올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. 삼성이 조금 힘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. 자, 그리고 요 두 번째 상자도 한번 개봉을 해보겠습니다. 이 키보드 커버와 이 펜까지 두 개가 온 것이고요. 펜은 조금 더 자세하게 써보고 리뷰를 남기도록 하겠고, 마지막으로 이 키보드 커버 한번 착용해본 다음에 이번 영상을 얼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뭔가 패키징이 아이패드나 뭐 그런 거랑 좀 비슷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. 뭐 샤오미는 워낙 그런 걸로 유명하니까요. 아우씨, 열려라 참깨, 열려라 참깨. 아이씨, 요런 편리함까지는 따라오진 못한 것 같아요. 자, 키보드 커버 하나 딸랑 들어있고요. 오케이. 자, 아이씨. 재질은 좀 약간 레자라고 해야 될까요? 그런 인조 가죽을 흉내낸 듯한 그런 느낌이고요. 실제로 보게 된다면 뭐 아주 고급스러운 느낌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있는 게 어딥니까? 일단 여기 샤오미라고 마크도 써 있고요. 공장에서 나는 그런 냄새가 나고, 자, 안에도 뭐 이런 식으로 비닐 한 장 들어 있고요. 환경을 생각해 주세요. 자, 일단은 마그네틱 결합 방식인 것 같고요. 이쪽에 보시면은 포고핀을 연결할 수 있는 단자가 이쪽에 있고요. 자, 이렇게 자석으로 척 달라붙고요. 위쪽은 열리고 닫힌 느낌이고, 이 하단부가 강하게 체결되는 방식이고요. 이렇게 포고핀을 연결할 때마다 뿅 하는 소리가 아주 귀엽네요. 세세하게 각도 조절은 어떻게 하냐. 아, 각도 조절이 조금 아쉽네요. 국내 정식 출시된 건 아니기 때문에 한글이 각인되어 있진 않고 알파벳만 이렇게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. 뭐 키감은 뭐 그냥 나쁘진 않네요. 좀 더 자세하게 써봐야 알 것 같고요. 키보드 커버와 이 펜도 나중에 개봉을 해가지고 더 자세하게 써보고 리뷰를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은 이렇게 샤오미 미패드 5 프로 언박싱을 해봤는데요. 얼른 써보고 리뷰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뭐 댓글 남겨주시고, 프로 모델 말고도 일반 모델도 주문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프로 모델과 일반 모델의 차이점도 한번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. 곧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좋은 하루 보내세요. 좋은 하루 보내세요.